와, 맛있어. 맛있어. 잠깐만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, 예. 아니, 용태기가 오늘 판을 아, 내가 저 당신 드리려고 내가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딱 선수를 치셨어. 아, 고맙고. 일단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LG 트윈스 신인 감독 유지현입니다. 감독이 된 뭐 인터뷰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프로야구 선수를 하고 코치라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뭐 감독이 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감독이 되는 순간 느꼈던 거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만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는 바람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어떻게 하면 LG 트윈스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즐거운 야구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여유가 없네요. 예. 유준일 감독님한테 가장 먼저 전화를 드렸고요. 그리고 감독님도 굉장히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예, 굉장히 뭐 미안하고 감사했던 예,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결심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? 그런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. 네, 네. 그냥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LG 트윈스에 누구보다 지금 오래 있었던 사람이 됐더라고요. 어느덧 그런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좀 좋은 문화, 좋은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있습니다. 지금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이라든지 제 장점이요? 제 장점이라고 하면 선수들이 봤을 때,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장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뭐 그냥 계속 봤던 사람이다? 새로운 분들에서 막 어렵고 불편함보다는 조금 수월하다? 단점은 뭐 생긴 게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? 뭐 눈이 작다? 뭐 그런 거? 예. 면접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면접에서는요. 제가 뭐 선수 11년, 코치 16년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. 우리 후배들한테 또는 LG 트윈스가 나아갈 방향성이 어떤 게 좋은가를 좀 정리를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추구하시는 야구가 어떤 야구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제 색깔을 뭐 지금 선수들한테 입히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선수들 좀 마음속으로 제가 먼저 스며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선수들한테 가까이 감으로써 그게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LG 트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둘 다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어요. 장미칼 같은 거 별로 안 갖고 다니는데 이건 재미없으면 끊으셔도 돼요. 이제는 뭐 리더니까 리더로서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카리스마는 다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대신 우리 선수들이 소극적인 스타일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향의 어떤 선수들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죠. 선수 때도 마찬가지, 코치 때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팬들의 사랑 너무 감사히 지금도 간직하고 있고요. 제가 언제까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을진 모르겠지만 입을 때까지는 팬들의 사랑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팀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